자,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시바스리갈 12년이에요. 단향이 일단 지배적이고요. 시트러스한 향이 나요. 알코올이 치진 않아요.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? 입안에 그냥 단맛하고 과일이 들어간 느낌.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. 피트는 아예 안 느껴집니다. 단맛은 일반적으로 먹는 블렌디드 위스키들 중에도 조금 강한 편이에요. 짠맛 같은 맛들은 아예 안 느껴지고요. 새콤한, 약간 시트러스한 우리 과일 먹는 정도의 얕은 신맛이 조금 느껴져요. 너무 잘 익으면 너무 다니까 적당히 잘 익은 귤 정도로 살짝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. 쓴맛은 피니쉬에 옅게 매운맛하고 쓴맛이 조금씩 느껴집니다. 점수를 매기자면 2점 정도? 5점 만점에 2점 정도. 쓴맛은 정말 약하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뭐 5점에 한 2점 정도 되는 쓴맛이 느껴지네요.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술이거든요. 온도락하면 특히나 더 맛있고요. 이렇게 니트로 마셔도 굉장히 맛있는 술입니다.